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도 파3장에 왔어요. 오늘은 내리막 그리고 오르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 남성분들, 여성분들 포함해서 40에서 60m 거리를 어려워하십니다. 특히나 지금 상황은 내리막 경사도예요. 이 내리막 상황은 사실 프로 골퍼들도 까다로워하는 라이입니다. 그만큼 더 긴장을 해야 되는 라이고요. 여기서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온이 돼서 공이 멈췄죠. 내리막 상황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스탠스가 좀 넓어야 돼요. 왜냐면 내 하체가 그만큼 막 이렇게 힘을 줘서 경과한 게 아니고 중심이 좀 아래쪽에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탠스가 좁은 상황에서 치는 것보다는 넓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상체로 일을 하기가 편해집니다. 그리고 이제 페이스가 또 중요한데 보통 여기서 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1인 시점으로 보여드리면 페이스를 이렇게 똑바로 두는 게 아니고 페이스를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돼요. 내리막대 닫아야 되나요? 열어야 되는데 저는 열을 이렇게 오픈하라고 합니다. 내리막대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내 모든 게 좀 타겟 쪽으로 좀 미리 좀 쏠려 있는 이미지가 좋아요. 이렇게 그냥 바로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오른발이라든지 우리 오른쪽 가슴이라든지 뭔가 좀 타겟 쪽을 미리 보는 이미지가 좋습니다. 공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조금 왼쪽에 두는 게 좋아요. 제 여기서 지금 제 몸이 어느 정도 경사도에 맞춰졌어요. 그런데 이렇게 경사도에 진짜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불편해 보이죠.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하게 쓴 상태에서 셋업을 합니다. 내가 타겟 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이 자체로도 지금 골반 어깨 라인이 경사도에 맞아지는 거예요. 지금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뭔가 막 몸을 쓰는 게 아니고 헤드를 살짝 올려주는 이미지만 한번 줘보세요. 헤드만 살짝 올려주는 이미지.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 두 마디로 걸어서 헤드를 위로 올려줍니다.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죠. 조금 더 크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깨 이게 아니고 이 최대한 등판 자체가 움직여서 등판이 움직인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한 짧은 거리다 그러면은 그냥 헤드만 올려서 헤드만 내리면 되는데 지금처럼 60m 거리는 여러분들이 스윙이 좀 커야 돼요. 그리고 페이스를 오픈해 놨기 때문에 60m다 그러면은 한 80에서 90m 정도 친다고 생각하고 스윙 크기를 가져가고 스피드도 그만큼 빨라야 돼요. 그리고 경사도에 맞춰서 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. 치고 나서 경사도에 미끄러지면서 내려간다. 그리고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인데 왼쪽을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타겟을 본다 그러면 살짝만 왼쪽을 보는 겁니다. 살짝만 왼쪽을 좀 겨냥을 하고 경사도에 몸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. 우리 검도할 때 약간 그 집날을 이렇게 베듯이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디로 이렇게 시선이랑 같이 가면서 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크게 해야겠죠. 정말 자신있게 때리셔도 공이 멀리 가지 않고 그린에 딱 잘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내리막이라고 해서 공이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페이스를 이미 오픈해놨고 그리고 그만큼 강하게 지금 보면 강하게 들어갔죠.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백스핀이 많이 걸리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공도 잘 쓰고 여러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운 내리막 상황을 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곳은 40m 거리의 오르막 상황입니다. 사실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. 내리막은 슬라이스, 오르막은 훅라이다. 40m의 지금 오르막 상황입니다. 여기는 좀 심한 경사도예요. 이 정도면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오른쪽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은데 거리에 따라 달라요. 좀 가까우면은 많이 안 봐도 되지만 멀리 한 100m 이상 있을 때는 좀 오른쪽 많이 보고 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오르막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퍼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쉽게 이해를 해드리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약간 제가 짝다리를 짚고 있을게요. 이렇게 있어도 지금 체중이 오른쪽에 이미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몸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경사도에 어느 정도는 맞춰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경사도에 몸을 맞추려고 이러지 않으셔도 우리 몸은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는 거예요. 체중을 왼쪽에 두지 않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자, 이렇게
그리고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거리를 더 멀리 친다고 생각하고 여유있게 쳐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거는 제 팁인데, 오른발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뒤로 빼줘요. 왜냐면 오르막인 상황에서는, 만약에 오른발이 좀 앞에 나와 있을게요, 백스윙 할 때 오른쪽이 막혀 있습니다. 우리 고관절이 이렇게 좀 열어졌다 닫혀졌다 하는 건데, 열어졌다 닫혀졌다 할 때 미리 열어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오른발을 살짝 뒤로만 빼줘도 백스윙 올라갈 때 그나마 좀 편해져요. 왜냐면 이 오르막 상황은 피니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. 치기 전까지의 과정이 편안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을 좀 뒤로 빼주시면 백스윙 올라갈 때 편하고 내려올 때 공을 치고 딱 이렇게 멈춰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좀 전에 내리막 상황은 경사도에 맞춰서 계속 쭉 피니시를 끝까지 갔는데, 이 오르막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. 굳이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가버리면 엄청 심한 훅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임팩트만 딱 주고 끝낸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. 특히 이곳은 그냥 쳐도 훅이 나는 오르막 상황입니다. 여기서 훅이 더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, 피니시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치면 내가 끊는 건 아닌데 잘 보세요. 이게 딱 끊길 거예요. 지금 공이 다 똑바로 가고 있거든요. 공이 한 100m 이상 갈 때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공이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팔로우 스루를 길게 가져가지 말아라. 공만 임팩트만 딱 주고 끝나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경사도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치고 나서도 웬만하면 무릎각을, 어드레스 때 했던 무릎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공을 친 이후에도 이렇게 무릎각이 좀 유지가 돼 있는 습관을 길러놔야 돼요. 그래야만 내 상체가 끝까지 일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. 이제 헤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. 백스윙 길이 어디냐면 일단 이쪽은 가면 안 돼요. 오르막 치는데. 자, 오른발도 뒤로 지금 빼놓은 상태고 우리 어깨 라인 따라서 이렇게 제가 움직여 보면은 어때요? 약간 인사이드에서 다니는 느낌이죠. 인사이드에 와서 인사이드에서 공을 친다. 그리고 딱 임팩트만 주고 끝나는 거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또 잘 지켜주시면 오르막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. 공을 높게 띄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임팩트만 딱 주고 끝난다. 오, 나이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르막 상황에서의 대처도 잘 해서 여러분들 스코어를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